오늘은 서울의 중심 강남의 명소 중 하나인 코엑스에 위치한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 공간은 바로 별마당 도서관입니다. 2017년에 개장한 이곳은 신세계 그룹이 약 60억 원을 투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설계되었는데 명품 문고와 신세계 계열사의 기준으로 채워졌습니다. 태블릿으로는 다양한 정보와 잡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별마당 도서관은 열린 도서관을 표방하며 음료 반입과 수다가 가능하고 책 열람 역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내부는 조용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소음이나 방음 설비 부족으로 독서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책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마당 도서관은 아름다운 조명과 특별한 행사로 사람들을 매력적으로 유인합니다. 이곳은 관광지로도 유명하여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방문하고 있어요. 낮에는 자연 채광이, 밤에는 분위기 있는 조명이 독서나 사진 촬영을 즐기기 위해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코엑스몰의 중심에 자리한 별마당 도서관은 도서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별마당 도서관 주변에는 음식점, 옷가게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별마당 도서관으로 안내해주는 파란색 길인 별마당 길이 있는 것처럼 넓은 코엑스 공간에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길이를 걱정은 조금 덜었습니다. 그리고 코엑스에는 수중 동물들을 관찰하고 배우는 체험을 제공하는 아쿠아리움도 있습니다.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볼 수 있으며 특별 전시물과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관람객에게 재미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코엑스에는 쇼핑, 문화, 엔터테인먼트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멋진 장소입니다. 여러분도 코엑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